일지보살은요, 일지보살은 내 내면에 육바라밀이 온전히 갖춰져 있다는 걸 알아낸 자리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성계의 일단 자격이 됩니다. 일단 전에는요, 내 안에 육바라밀이 온전히 있다는 걸 모르니까 우주에 대해서 계속 의심이 나고 우주가 날 제대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우주의 인도에 제대로 따르고 있는 건지도 자신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일지보살이 되면 우주는 항상 육바라밀로 날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육바라밀만 지키면 선이요. 즉 인간이 가야 할 길이고 육바라밀을 어기면 악이라는 걸 알아요. 이걸 알고 나면요. 일지보살은요. 엄청난 영성의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지보살의 경지를 요 말까지 드려야 제 마음이 편하겠는데 여러분이 일지보살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육바라밀에 뭐라고 돼 있죠? 육바라밀에 이해를 막는 업장의 정화가 일지보살이죠. 육바라밀과 여러분이 지금 벽이 있는데 육바라밀을 온전히 이해 못했는데 육바라밀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요. 일지보살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다시 물을 수 없는. 지금 하느님이 육바라밀로 나한테 늘 명령해 온다는 거를요. 너무 선명히 알아서 다시는 의심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육바라밀 어기고 살 수는 있지만 늘 찜찜하겠죠. 어기는 것 자체로 늘 죄책감이 생기겠죠. 그전에는 모르고 살 때는 어겨도 뭐 하늘의 뜻이 어떤 건지 난 모르니까 하고 핑계라도 댔지만 이젠 핑계를 댈 수 없는 부모님의 우중이 뭔지를 너무 정확히 알고 나면 이제 그걸 계속 어기기가 힘들겠죠. 어길 수는 있죠. 사람인지라 어길 수는 있지만 어길 때마다 이 부담감이 엄청 커집니다. 일지보살은 그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주역 가지고 한번 아니 중용 가지고 설명 드려볼게요. 보살도를요 설명 진짜 잘해놓은 게 중용이거든요. 하늘이 중용 1장만 읽어볼게요. 하늘이 명령한 게 뭐라고요? 우리 본성이라고요. 지금 본성이 불교식으로 육바라밀의 어떤 속성이 우리 본성이란 걸 알게 됐죠. 육바라밀의 그 속성을 우린 갖고 있다. 육바라밀을 하라는 하늘이 명령한 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본성이 이리 와가지고요. 본성을 그러면요 잘 따르는 게 뭐라고요? 예, 설성지위토. 여러분이 걸으셔야 할 길, 여러분의 길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사냐는 의문이 이제 사라져요. 보세요. 본성을 정확히 알고 나면 본성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그 본성대로만 따라가는 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길을 걷게 돼요. 자, 첫째, 본성을 알고 두 번째, 그 길을 걷습니다. 이게 보살이에요. 첫째, 내 본성을 정확히 알고 결국 우주에서 내가 할 일은 내 본성 잘하는 거. 걔는 뭘 하면 돼요? 걔의 본성을 잘. 만물이 그러고 삽니다. 돌멩이는요. 돌멩이의 본성을 잘 지키면 돼요. 돌멩이가 갑자기 막 다른 것처럼 굴면 안 돼요. 자기 본성을 잘 지켜주는 게 이 길이에요. 돌의 길, 개의 길. 개는 개대로 살아야 돼요. 천진난만하게 잘 살아야지. 개가 개 명상하고 있거나 이러면 이거는 개의 본성에 안 맞는 길이죠. 개의 길. 개가 갑자기 말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요사스러운 개가 돼요. 개가 말을 하면 요사스러운. 이해되세요? 사람이 갑자기 막 전지전능한 신이 되려고 할 필요가 요사스러운 사람이 돼요. 사람은요 육바라밀 잘하라고 돼 있다니까요. 본성을 모르니까 자꾸 아 그래도 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도 뭐 꼭 인간 제일 안 된 사람들이 꼭 신 타령합니다. 사람이 뭔지부터 아세요. 아니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왜 사람을 자꾸 부정하고 그 이상한 개 아니에요? 개가 나는 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사람처럼 굴려고 하면요. 뭐 토픽감이지만 걔 이상한 개죠. 대단한 개가 아니라. 어떤 개가 제일 훌륭한 개인가요? 개로서 자신의 그 임무를 제일 잘할 때. 이해되죠? 그냥 주인 들어오면 미친 듯이 뛰어오고 그때 준비하고 있다가도 뛰어가서 막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해 그 보여줘야지 아 이게 훌륭한 개다라고 생각하죠. 인간의 관점이지만 인간의 관점에 그게 개의 본성에 맞으니까 일어난 일이잖아요. 즉 개의 본성에 맞게 천진난만하게 구는 걸 봤을 때 참 저게 개답다라고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자꾸 헛것을 바라는 그 본성이 있어서 에고의 본성이죠. 그거 좀 내려놓고 보면 인간이 뭐 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인간은 뭐하라고 있는 물건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면 그 길을 걷게 돼요. 안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일지보살의 본성을 알면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이 길을 걷는 중에 길을 오래 걷다 보면 레벨이 자꾸 올라가서 구지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중에 보살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본성대로 살자는 얘기가 있는데 자, 수리할 숫자가 나와요. 수도.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산에 가서 또 닦는다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도. 내가 지금 걷고 있죠. 내가 걷고 있는 길. 이미 걷고 있어요. 내가 이미 걷고 있는 그 길을 잘 수리하는 것을 일러서 교육이라고 한다. 이 길을 남도 잘 올 수 있게 하는 게 교육이다. 즉 마지막에는 이제 상구, 보리, 하와, 중생이 다 있죠. 위로 보리 깨달음을 찾은 다음에 그걸 그 깨달음을 얻은 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 그 길을 따르면서 남한테도 그 길을 쉽게 따를 수 있게 가르쳐주는 게 교육이다.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두 개가 이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말로 설명해주고 말로 설명해서 개념을 주고 말은 개념을 줍니다. 행동으로 그 개념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실증을 또 보여야죠.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 두 개가 상대방 안에서 맞으면 개념과 체험이 합일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자명한 어떤 그 이해를 하게 되죠. 상대방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 길을 알게 돼요. 본성을 알고 길을 알게 돼요. 저 중용 일장에 다 있죠. 그게 그 시작이 지금 일지보살이에요. 본성을 정확히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해 보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본성 알면 끝나요. 동물들은 다 자기 본성을 그냥 그대로 구현하는데 인간만이 어떤 본성을 구현할지 인간이 골라야 돼요. 동물 수준의 본성을 구현할 건지 이니에지라는 육바라밀이라는 고차원의 본성을 구현할 건지 본인이 정해야 돼요. 그래서 소인배가 될 수도 있고 군자가 될 수도 있고 중생의 본성, 중생 정도가 구현하는 본성을 구현하실 건지 불보살들이 구현하는 본성을 구현할 건지 여러분이 골라야 돼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지랄 같은 부분입니다. 골라야 돼요. 이해되시죠? 스마트폰 샀는데 어플이 하나도 안 깔려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어르신들은 내가 쓸만한 것만 깔아서 주라 해. 이렇게 하면 편하죠. 이게 동물들이 그래요. 근데 진짜로 제대로 쓰려면 자기가 깔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닦아야 돼요. 우주는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힘들죠. 그래서 인간들이 힘들고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욕심도 따라봐요. 그러면 욕심을 따라서 좋으면 해결이 됐겠죠. 근데 우주가 좋게 해놨겠어요? 욕심을 따르라는 게 우주의 본의가 아니니까 욕심을 따르다 보면 더 힘들어지게 만들어놨다고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지구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는 각자대로 지금 본성을 못 따르니까 본성이 뭔지 모르고 사니까 가보면 늘 또 힘들어지고 탐진치의 대로 살다 보니까 탐진치의 본성대로 살다 보니까 자꾸 욕구 불만과 분노와 전쟁 약탈, 다른 사람에 대한 착취 이런 결론을 낳으니까 반드시 그럼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착취의 피해자, 전쟁의 피해자, 권력의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푼다. 간단해요. 요 세 구절만 알면 됩니다. 본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본성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도 본성대로 살 수 있게 길을 잘 정비해서 도와주면 돼요. 자, 이게 보살도고 군자도기 때문에 저건 군자도입니다. 요건 보살도예요. 육바라밀 잘하자. 그래서 일지보살 때 육바라밀의 이해를 막는 업장이 지워져서 이 본성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